그냥 얹어줘도 좋고요. 네. 갈아서 우유나 밀가루를 섞어서 팩으로 이용해도 좋다고 합니다. 네. 온 가족이 이렇게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셨다면 네. 이렇게 수박 먹고요. 네. 그다음 수박씨 딱 뱉어가지고 네. 여기 딱 붙잖아요. 그럼 연구 띠리리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네. 팩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재미도 있고 가족 간의 정도 더 돈독해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TJB 대전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리포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명소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이예솔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오늘은요. 백제의 천년 고도 부여를 다녀왔습니다. 백제의 문화가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부여로의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백제의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마강이 흐르는 곳. 아, 시원해. 아니, 황토독배가요. 부여를 여행하는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화려한 문화가 살아있고 삼국사기에 쓰여져 있는 백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 빅토리아연이라고 전국에서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제의 고도 부여를 소개합니다. 부여를 흐르는 백마강을 따라 남쪽에 자리한 부소산을 찾았습니다. 높이가 106m로 언덕에 가까운 부소산엔 사적 제5호 부소산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백제 역사가 살아있고 또한 그 백제 패망의 아픔이 서려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22세기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할 숲으로 지정이 된. 사비시대의 도성이었던 부소산성엔 백제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충남 문화재 자료 제99호인 사자루는 부소산성 정상에 세워져 있는데요. 사방이 트여 있어 풍경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와, 진짜 제일 높이에 위치해서 그런지 시원하기도 하고 전망이 탁 트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사자루를 지나 낙화암 쪽으로 내려오면 백화점에 도착합니다. 백화점인가봐요. 네, 그렇죠. 그 백화점은 이 아래쪽에 낙화암이 있습니다. 백제 그 패망의 아픔이 서려 있는 그 낙화암에서 1400년 전에 그 자결을 한 그 여인들을 기리면서 1929년도에 부여의 그 시인들의 모임인 부풍 시사관은 시위회가 있었어요. 그 시위회에서 백제인들을 어느 기리는 그런 육각 모양의 정자를 세운 것입니다.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침공으로 함락되자 낙화암에서 목숨을 버린 삼천 궁녀들. 떨어지는 꽃송이 같았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대에 후손들이 세운 정자가 바로 백화정입니다. 했는데요. 그때 왕실에 있던 백제 여인들이 산성으로 올라왔는데 살아서 치욕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느냐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낙화암과 삼천 궁녀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와, 이곳에선 백마강이 한눈에 보이네요. 네,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죠. 부소산엔 백제 말기에 창건된 사찰인 고란사도 있는데요. 사찰터에서 자라던 고란초에서 이름이 유래된 고란사엔 유명한 약수가 있습니다. 와, 이 물을 먹으면 정말 3년이 젊어진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백제시대 때 한 노인이 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기가 되어버렸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내려오는 고란사 약수. 그렇게 신비한 약수면은 제가 또 먹어봐야죠. 얼마나 예. 시원하고 예. 신비한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예. 저는 10년 젊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 마실게요. 예. 아니,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쁜 해솔씨 얼마나 더 젊어지시려고 그러세요. 이 약수에 얽힌 교훈을 잘 알아들으셔야죠.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딱 세 번만 마셨다고요. 일단 시원하고 제가 일부러 세 번 먹었어요. 네. 10년 어려 보이려고. 네.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나요, 선생님? 훨씬 이뻐졌어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약수물을 마시고 나니 정말 상쾌했는데요. 백제 의자왕도 이 물맛에 반해서 매일매일 이 물을 떠오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꼭 고란사에서 만나는 고란초 잎을 띄어서 가져오라고 했다네요. 시원하게 목도 축이고 이번에 선착장으로 내려가 백마강의 명물 황포 돛배를 탔습니다. 배가 굉장히 운치가 있는데요. 마치 백제시대로 돌아가 뱃놀이를 하는 기분이었는데요. 고란사 선착장에서 출발한 황포 돛배에서 바라본 낙화암도 색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 낙화암의 이름이 타사암이라고 했어요. 타사암. 떨어질 타자, 죽을 사자, 바위암자. 백마강에서 듣는 백제의 흘러간 역사 이야기.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시원해. 아니, 황포도 빼가요. 부여를 여행하는 또 다른 재미가